청춘 돼지는 바니걸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제목에서 느껴지는 심오한 의미를 곱씹으며 피규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피규어 정보는 옆에 텍스트로 출력해주세요. 스케일이 1:8입니다. 1:8. 1:7, 1:6 스케일 피규어가 대부분이라서 상당히 작게 느껴집니다. 전고가 200mm인데 피규어 스케일과 포즈로 인해 상당히 작아 보입니다. 피규어 패키지 박스 사이즈도 상당히 작아서 렌더로이드 박스 크기에 옆으로 좀 더 넓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스 크기는 중요하지 않죠. 피규어의 퀄리티가 중요하지. 도색 불량이 조금 보이더군요. 이 부분은 복불복이기 때문에 리뷰에서 언급을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포즈로 인해 예약 구매를 했는데 5개월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빨리 지나가더군요. 일마존에서 연관 피규어로 애니플렉스 한정 피규어가 보이더군요. 예약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이트도 있더군요. 이걸 알았다면 이건 필구였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일마존을 검색해보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2만엔이 넘는 가격. 직배송이 안 돼서 배돼지를 이용해서 국내로 배송을 해야 하며 관세까지 생각하면 금액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피규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작은 박스 사이즈죠. 처음에 배송이 왔을 때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1:8 스케일의 피규어인데 박스가 이렇게 작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피규어의 포즈와 구성물의 간결함으로 인해 사이즈가 작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박스는 버릴 거지만 토끼띠 머리띠는 별도로 장착하셔야 합니다. 장착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도료가 묻더군요. 머리띠 마찰로 인한 현상인데 연질의 재질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법한데 왜 일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장착도 약간의 힘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부착 시 마찰은 피할 수가 없더군요. 피규어 스케일이 작아서 다행이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얼굴 조형의 완성도는 원작 일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이는 현상은 거의 없으며 토끼 형태의 악세사리도 원본 일러의 충실한 재현도를 보여줍니다. 귀까지도 재현시켰더군요. 복장의 디테일은 상당한 수준의 퀄리티입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수준이면 큰 만족감을 주는 제품인 건 사실입니다. 도색의 상태도 아주 좋은 편이며 도색의 마감도 준수한 편이죠. 머리카락의 표현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재현되었는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도색 불량이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종종 경험했기에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분들은 신경 쓰이겠죠. 피규어 취미는 이 정도 수준은 애교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검스의 도색 상태는 훌륭합니다. 적당히 명암비가 구분되어 있는 도색의 상태. 하지만 허벅지 부분으로 갈수록 미세한 흠집이 다소 보이더군요. 이것도 분명 복불복이라서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습니다. 발가락은 구현이 됐지만 그렇게 디테일하지는 않아요. 발바닥도 마찬가지고요. 발바닥 부분의 주름까지 디테일하게 재현된 피규어가 있는데 이 제품은 그 정도 수준의 디테일은 아닙니다. 아쉬우면서도 수긍은 가죠. 캐릭터가 앉아있는 책상의 디테일은 대충 만든 티가 나요. 도색의 상태도 그렇고요. 토끼귀 머리띠만 제외하고 전부 일체형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베이스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조립되어 있죠. 책상과 피규어 소체 사이는 접착이 되어 있고요. 피규어 소체를 제외한 책상부터 아랫단 부분까지 베이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피규어 가격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퀄리티는 수긍이 되죠. 1:8 스케일의 피규어이지만 포즈로 인해 더 작아 보이는 효과, 피규어 가격 기준 적당한 수준의 퀄리티, 토끼귀 머리띠 재질의 아쉬움.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 피규어를 추천드립니다. 검스를 사랑하시는 분, 이런 역동적인 포즈를 좋아하시는 분, 너무 큰 피규어는 공간의 문제 때문에 작은 사이즈의 스케일 피규어를 원한다면 저는 감히 이 피규어를 추천드립니다. 캐릭터의 팬이라면 더더욱 추천드리며 팬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왜냐고요? 검스니까요. 언제나 시청 고맙습니다. 다음 피규어 리뷰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